지금 현 상황 자체가 거래가 부동산이 감소가 되는데 최고가, 이 신고가가 좀 갱신이 되게 되면서 많은 분들한테 의문점을 좀 안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 좀 후회의 연속인 좀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거래가 뭔가 감소가 된다. 거래가 감소가 되니까 왜 거래가 감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단순하게 거래가 감소가 됐다. 그럼 부동산 꺼지겠네, 빠지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하십니다. 근데 희한한 건 그 과정 속에서 최고가가 이렇게 계속 거래가 되게 되면서 이거 뭐지? 거품인가? 폭락되는 거 아닌가? 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야, 더 올라라, 더 올라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거래 감소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좀 얘기를 하면서 시청자님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가 감소가 됐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지금 보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서울에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서울에 8월 대비해서 이 9월에 무슨 물량이 증가를 했냐면, 아파트 매물 물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8월 대비해서 9월의 물량이. 그래서 물량이 이제 매매 물량이 매물 물건들이 증가를 한다고 해서 서울의 부동산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다 막 던지냐, 막 싸게 막 던지냐가 아니라 매물이 증가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매물이 증가하면 거래도 막 엄청나게 막 늘어나서 엄청나게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매물은 늘었는데 이 나온 매물 물량이 어쨌든 물량은 늘었지만 가격도 늘어나 버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분들이 봤을 때 이 높은 가격으로 서울의 부동산이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생각, 계산을 합니다. 이게 고점 아닌지, 아니면 지금 완전 거품이 낄 대로 낀 게 아닌지라고 하는, 무슨 생각을 해요? 잡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잡생각. 그래서 누구는 이제 떨어진다, 빠진다, 폭락한다, 오만 가지 생각을 해요, 오만 가지. 그럼 생각을 많이 하면 이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몇 년 동안 해요? 30년 동안 해. 또 누군 40년 동안 해.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무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3만 9천여 건 정도 되는데 뭔가 매물 물량은 분명 늘어났는데 신고가가 갱신이 되니까 이게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혼란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봐도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기수를 한번 보자고요. 오른쪽으로 이 빨간색이 전세 가격이고요. 파란색이 매매 가격입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6월 전에는 이 전세 지수가 더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6월, 7월을 넘어가면서 이 매매가 지수가 전국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에 잠실에 있는 뭐 재건축이 되네 안 되네 하는 물건이 20평대 물건이 가격이 작년에 막 29억에 거래가 됐는데 올해는 막 31억, 33억이 단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게? 뽕나무 샘솟는 누의 잠자. 예? 임금님 뽕밭, 이 잠실 송파구의 물건이 20평대가 30억 원대의 거래가 이게 매물이 나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강남이나 서초 요 라인에 또 반포에 있는 물건도 보자고. 요것도 이제 91평대가 이 작년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게 40억 원대 정도의 거래가 됐었는데 이 6월, 7월 이 기점을 넘어가게 되면서 60억 원대의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거래가. 이런 신고가가 거래가 되고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완벽한 거품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뭐 학사 논문 쓰고 어쩌고저쩌고 유학 갔다 오고 이러신 저명한 어떤 분들이에요? 머리 좋으신 엘리트 분들이 예상을 한단 말이야. 뭐를 가치 평가를 해. 야, 이건 뭐 고점이다, 저점이다. 나름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렇게 너무 멀리를 굴리시게 되면 무슨 사태가 발생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아, 무소유가 발생한다니까? 없는 상황에서 싼 애 비싼 애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라도 있으면 싸든지 비싸든지 어쨌든 오를 거 알아. 이런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질 텐데 계속 머리만 굴리면 머리만 굴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에선 일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두통이 요즘 특히나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아셔야 되는 건 부동산은 이런 우상향 그래프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형성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공부를 짧게 한 사람은 뭐 어쩌네 저쩌네 막 에? 그래프를 막 자기 멋대로 막 그려요. 막 이렇게 빠지네 어쩌네 막 IMF 나오고 막 금융위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현 상황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거래 감소 속에서 최고가가 경신이 되니까 뭘 하고 있어요? 자, 이사 대책을 통해서 하신 26만 정도의 가구를 공급을 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업을 승인하고 나서 지금 미착공 물량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26만 중에서 한 10만 5천 가구, 약 한 4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승인 후에 착공이 빨리빨리 돼서 정부가 원하는 좀 뒤늦긴 했지만 공급을 빨리빨리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내 생각, 예? 욕심, 아니면 이런 바램만으로 부동산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할 건 빨리 인정을 하고 내려놓을 건 빨리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아셔야 돼요. 뭘 하고 있어요?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노력하는 걸 인정, 그래, 노력한다. 알겠다, 이거야. 그럼 노력은 노력인 거고, 그럼 나는 발 뻗고 가만히 정부만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전국에 계신 시청자님들이 고민을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뭘 하고 있어요?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런 개발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공급이 지금 잘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를 신뢰하시는 분은 계속 신뢰를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신뢰하시는 분도 계시고 신뢰를 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막연한 신뢰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큰일. 왜? 신뢰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노력을 하지 않겠고 알아서 좀 해줘라는 얘기인데 정부가 내 사연을 바탕으로 해서 나에게 맞춤으로 정책을 하기는 어려워요. 왜? 모두를 만족하기 위한 정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이 내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뭐 남 탓을 하고 뭐하고 허심탄회하게 한탄을 하고 요 사례랑 부동산이 없는 상황에서 남 탓을 하고 뭐 한탄을 하고 하는 거랑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제가 그렇게 가져라 라고 조언을 해드려도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계속 고점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 고점이다 거품이다 뭐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렇게 아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놓을 땐 그래서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라도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평가를 하는 거랑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장을 평가를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 공부는 언제 부동산 공부가 잘 되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잘 되는, 가지고 있을 때. 부동산이 내가 없잖아. 그럼 백날 첫날 내가 책을 보고 뭐 교수님 찾아가서 물어보고 막 아무리 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 없는 상황에서 공부하시는 건 다 들어갔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남자분, 여자분, 남녀 사이에서도 막 서로 막 싸울 때 막 아 이런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백날첫날 여성분이 남성분한테 뭐 잔소리하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더라도 남자는 다 이렇게 지나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있는 상황에서는 남는 게 많아요. 부동산이. 왜? 아,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 내가 부천에 있었는데 일산에 있는 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의정부에 있는 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야, 그것도 내가 올라버리더라고. 안 팔길 정말 잘했다. 이런 분과 야, 내가 그렇게 의정부 무시했었는데 하, 피가 의정부가 2억이 붙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후회하시는 분이랑은 천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거래 감소 속에서 최고가가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건 아직도 지금 현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하신 분들이 팔더라도 지금 대출도 막혀 있잖아요. 팔더라도 가격을 낮춰서 파는 게 아니라 높여서 판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갈아타기 하는 물건을 우리가 한번 시청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수가 있고 그러면 갈아타는 것 중에서도 어떤 물건이 있습니까? 이런 재개발 물건이 있죠? 그럼 재개발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재개발을 어쨌든 뭐 서울시장님이 됐든 뭐 다른 광역시 시장님이 됐든 보면 이주에 따른 이주 수요로 오를 수 있는 걸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야, 재개발이 뭐 재건축이 재개발이 아파트가 너무 올랐잖아요. 재건축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을 가. 그럼 재개발을 가는데 이게 막 되네 안 되네 뭐 사업 승인이고 관리 처분이고 막 갑자기 공부한단 말이야. 그럼 갑자기 공부하면 내 것이 되냐고. 공부만 하다 끝나. 지금 재개발 공부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2년 동안 공부만 하다 끝나. 중요한 건 이런 호재를 통해서 호재 이슈를 받는 지역을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아, 이 지역이 개발이 되니까 이주 수요를 통해서 요 지역이 오를 것 같습니다. 아니 강남이 오르는데 송파구가 왜 올라요? 아 붙어 있으니까 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송파구나 강동구를 사라고 했었어도 사람들은 비싸다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토지 같은 경우도 연말이랑 내년 연초에 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막 5천억 규모의 보상 나오는 지역도 있고 1조 원대 이상의 보상이 나오는 데가 있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전략을 짜야 된단 말이에요. 뭐 거래가 어쩌네 저쩌네 최고가가 어쩌네 저쩌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지금은 내가 갈아타기 하는 물건을 가질 수 있는 어찌 보면 기회이구나. 근데 그중에서도 뭘 갖냐. 재개발 이주 수요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을 내가 좀 가져봐야 되겠네. 그게 5천이 됐든 1억이 됐든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더불어서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이 충청도랑 강원도가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막 5만 원짜리가 막 30만 원, 300만 원 가버리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계속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토지를 개발을 해야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청약이 지금 3기 신도시가 되냐 안 되냐 내가 8년 뒤에 입주해 10년 뒤에 입주해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약하실 분은 빨리 하시되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거 가지고 머리만 굴리면 시간만 갑니다. 그래서 아 갈아타기 물건이 정말 귀한 물건이고 이런 재개발과 개발 수요를 통해서 보상을 통해서 수요를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올라버리니까 옆에 있는 광주가 난리가 났잖아요. 경기도 광주가. 경기 광주역이 생겼는데 완전 그 퇴촌 옛날 시골 마을인데 지금 얼마가 합니까? 몇십만 원도 안 했는데 막 지금 막 아파트가 들어가서 막 5억, 7억 가버리네요. 늦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라고 할 땐 또 안 가. 왜? 태촌이 어쩌네, 뭐 남한산성이 어쩌네 아는 척을 하거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재개발 수요, 이주 수요에 따른 거, 토지 보상에 따른 이런 수요. 왜? 1조 원이 풀리면 그 1조 원은 그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개발로 다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회를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거래가 어쩌냐 어쩌냐, 가격이 어쩌냐 어쩌냐 그건 넣어둬요, 넣어둬. 당연히 많으면 아 서울에 막 재건축 사셔도 돼요. 많으면. 근데 우리는 떨어지길 기다리잖아. 그래서 그거는 알아서 오르라고 하고 나머지 내 상황에 맞는 5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관심 중을 과시하셔야 되지 않나. 요 조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